언제까지 단순한 답변만 내놓는 챗봇 만들고 AI 서비스라고 하실 건가요? 9개 프로젝트로 완성하는 LLM 기반 AI 서비스 개발 수강 후에는 여러분들도 AI 서비스를 직접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에서 생성형 AI 업무를 진행 중인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현재 직무 이전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AI 추천 리딩을 하며 AI 선물 탐험 같은 신규 기능을 개발했었고 그 외에는 딥러닝을 활용한 추천 연구 개발 업무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AI 모델을 서비스에 활용하려면 GPU를 구매 또는 대여를 하고 머신러닝 엔지니어도 고용하고 모델 복구 서빙 API를 구축해야 했다면 현재는 유료 API 형태로 고성능의 언어 모델을 초기 비용 없이 모든 게 셋업되어 있는 상태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은 저와 함께 실제 런칭된 다양한 시나리오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여러 개 따라 만들어 보시면서 ChatGPT API 활용법을 넘어서 데이터 확보, 데모, 그리고 API 제작까지 모두 커버할 예정입니다. 강의 내에서는 야놀자의 후기 요약 기능, 배민의 리뷰 기반 메뉴 및 맛집 추천 기능 등을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을 해보면서 실제 AI 서비스를 따라 만들어보는 총 9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가 가지는 특장점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ChatGPT API를 사용한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서비스를 따라 만들어 보면서 토이 프로젝트가 아닌 실서비스 적용 또는 개인 포트폴리오로 결과물이 남으실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같이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요. 두 번째로는 서비스 런칭에 고려해야 할 가이드라인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실제 서비스 런칭을 가정을 했을 때 고려해야 할 수많은 사항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 뭐 비용 이슈, 데이터 라이센스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 등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검토해야 할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ChatGPT 관련된 기능들 예를 들어서 펑션 풀, 또 가드레일 등을 자연스럽게 채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ChatGPT 포함 LLM API를 활용하여 엔드투엔드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 중인 서비스를 이제 AI 기능을 활용해서 레버리지하고 싶으신 서비스 개발자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AI 서비스 기반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발빠르게 POC를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역량을 키우실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또한 AI 개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저희가 또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강생님들과 AI 기술 그리고 서비스를 같이 다룰 수 있는 주제로 만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이고 얼른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럼 강의에서 뵙겠습니다.